오랜만에 패션하울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날씨가 다시 풀리는 것 같더니 또 막 엄청 강추위라고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겨울과 봄 사이 입기 좋은 아이템들로 가져왔어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입은 탑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 정말 요 네 개만 번갈아서 입은 것 같아요. 저의 인스타그램이랑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던 이렇게 뽀송뽀송한 헤어들이 살아있는 핑크 컬러의 니트예요. 이게 가격도 13,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고 얼굴도 확 화사해 보이고 예뻐서 자주 착용을 하고 있는 니트예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엄청 흐물딱흐물딱하고 넥라인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이너를 꼭꼭 저는 착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너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사진들로 첨부를 해둘게요. 너무 아쉽다. 촉감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저는 요 헤어가 너무 막 털 날림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흘러내리고 부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 딱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더 버터크림의 메이드 라인 슬로코에 제인진이랑 같이 착용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데님에 비해서 가격대가 확실히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 블루 컬러랑 어두운 블랙 컬러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핏이랑 전체적인 그 워싱 그게 너무 완벽해요.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가 되게 작게 나왔어요. 제가 보통 하이를 S에서 M 사이즈를 입는데 라지를 구매해서 따로 단추를 달아서 허리를 줄여서 입고 근데 이래도 좀 커요. 근데 이렇게 줄여서 입어야 딱 제가 내고 싶은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휘뚜루마뚜루면서 퀄리티 있어서 사계절 내내 어떤 무게나 잘 매치를 하고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버터숍에서 구매한 이 그레이 컬러의 이 집업 니트예요. 집업 니트 되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위에도 오픈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도 열어서 입을 수 있는 건데 좀 얇은 편이에요. 얇고 마감도 좀 대충대충 되어 있더라고요. 아우터 안에 매치하기에도 얇아서 그 핏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입고 있어도 사람이 엄청 슬림해 보여요. 이거 입으면 되게 말랐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니트입니다. 또 핑크색 상의인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뭐 다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워낙 많이 입어서 보풀이 조금 일어나긴 했는데 엄청 부들부들한 수건 같거든요? 수건이라 하기에도 이거 너무 부들부들해요. 입었을 때 이것도 되게 슬림해 보이는 편이에요. 전체적인 마감 처리도 되게 깔끔하고 좀 퀄리티 떨어져 보이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매 시즌마다 나오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날씨가 이제 풀리면 그냥 기모 없는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구매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뭔가 섹시해 보이고 싶을 때 입는 옷인데요. 이렇게 앞에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이 안에 뭔가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아래에도 트임이 있어서 또 되게 날씬해 보이고 섹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몸에 좀 달라붙는 스타일인데도 블랙 컬러고 그래서 그런지 입으면 또 엄청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소매도 길고 해서 팔도 되게 길고 얇아 보이고 루루솔에 뭔가 유니크한 느낌의 옷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이 쇼핑하러 자주 들어가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벨벳 슬리브 원피스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깔끔하게 입어도 예쁘지만 저는 올블랙 룩은 사실 잘 안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감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아이템들을 같이 매치를 해줘요. 핑크 컬러의 이 조던이랑 요거는 아르켓에서 구매했던 목도리인데 과연 이거를 많이 멜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이것만 매서 문제일 정도로 많이 메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컬러들이 다 들어있어서 깔맞춤 하기에도 좋고 아니면 단조롭게 입었을 때 포인트 주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목도리라서
되게 되게 잘 매치를 하고 있고 이 모자도 제가 요즘 과하게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모자예요. 제가 두상이 되게 안 예쁘거든요. 뒤통수가 없어요. 모자를 볼 때 이 뒤에를 꽉 잡아주는지 둘레가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딱 썼을 때 뒷부분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면서 내 없는 뒤통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여유가 없으면은 뭐 소세지에 막 씌워둔 것처럼 되게 웃겨 보이거든요. 이거는 깊이도 적당하고 둘레도 여유가 있어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핑크가 없으면 저의 룩이 아니기 때문에 헤이에서 구매한 이 미니백을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약간 광택함이 있는 실크 같은 그런 핑크색이고요.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냥 아무 때나 들어도 예쁘더라고요. 포인트도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안에 현금이 들어있네? 안감에 반해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헤이라고 각인도 돼 있습니다. 다른 컬러들도 좀 구매를 해보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때가 너무 잘다. 너무 더러워졌어요. 아우르에서 구매해주신 백이랑도 매치를 해봤는데 더스티 민티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색감과 겉감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이런 것들에 눈이 되게 가더라고요. 미니백이기도 하고 이 가방은 엄청 가볍고 또 휘뚜루마뚜루라서 좀 날씨가 많이 풀리면 더 많이 매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스탠드 오일에서 구매한 백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를 했었고 살짝 물 빠진 듯한 퍼플 컬러고 크랙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부가 엄청 넓고 뭐가 많이 들어가요. 아이패드랑 카메라 이런 거 들어가서 뭐 많이 넣고 다녀야 될 때도 좋고 편안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게 너무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방.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더 센토르에서 이런 반 집업 니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너무 요즘 많이 보여가지고 많이 보이면 안 사고 싶은데 이거는 많이 보여서 더 사고 싶었어요. 뽀송뽀송한 이런 질감의 니트고요.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핏이라서 확실히 좀 꾸민 느낌보다는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컬러감이 약간 제 얼굴에 뜨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자주 착용을 하고 있어요. 편하게 나가고 싶은 날 이것만큼 편하면서 너무 후리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내기 좋은 옷이 없어서 많이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겨울과 봄 사이 패션아웃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춥고 해서 제가 되게 다운된 상태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지루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